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talk about some expressions used at bars. 외국에서 영어로 맥주 한 잔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And the next one is about a minimalist lifestyle. 미니멀리즘도 나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되겠죠. 관련된 에피소드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cover useful expressions with you today as well. 12번째 퍼펙트 25 English 팟캐스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Let's get started.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캡틴 K 인사드리고요. And this is Ludia. How's it going, everybody? 2월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직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 감기로 고생 중인데 늘 씩씩해도 루디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Thanks. I don't get sick often, but hope you feel better soon. 왜 그냥 그 병원 가는 거나 약 먹는 거 말고요. 그 우리나라는 뭐 민간요법이라 그래서 뭐 유자차나 생강차 마신다던가 mm-hmm.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Mm-hmm. 미국에서도 혹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민간요법 네. 뭐 그런 거? 민감요법은 home remedy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유자차 같은 거 마셔요. citrus tea라고 해서 거기에 레몬이나 허니 같은 거 넣어서 따뜻하게 마시거나 우리처럼 그런 마늘, garlic 또는 ginger, 생강도 이용해서 감기 걸렸을 때 집에서 해먹고 그래요. 그렇군요. 공기도 좋지 않은 겨울인지라서 모두들 좀 쉽게 감기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방식이든 한국 방식이든 건강관리 하시고요. 많이 운동하시고요. 또 건강할 때 하는 공부가 더 재밌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If you'd like to be our sponsor, please email us at perfect25pod@gmail.com.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 주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ia email. 메일로 박다은 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펙트25를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연수차 아일랜드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퍼펙트25를 알았더라면 지금 팟캐스트에서 배우는 영어 표현을 많이 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살짝 남네요. 아일랜드에서 머물 당시 친구들이랑 펍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베일리스 커피라는 칵테일이 유명하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칵테일 잔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 마셔본 거라 원래 이렇게 적은 양인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던 저는 원래 칵테일 양이 이렇게 적나요? 라고 웨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이 쉬운 말 한마디가 막상 영어로 작문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결국 물어보지도 못하고 조금씩 아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쉬운 표현인데 영어로 바꾸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지금도 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루디아, 저도 완전 똑같은 경험 있어요. 어야? 또 배낭여행 때 얘기를 하자면 이탈리아에 갔었을 때요. 아무래도 뭐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으니까 꼭 한번 마셔보라 그래서 주문했었죠. 먹을 잔에 정말 바닥만 깔아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저게 막 인종차별하는 것 같고 되게 열받았었는데 진짜 웃기게도 전 그때 에스프레소가 뭔지 몰랐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엔 뭐 루디아가 한국 없었을 땐 한국은 사실 뭐 다방커피 외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커피가 대중화되진 않았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베일리스 커피도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루디아는 그게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칵테일 있잖아요. 저희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칵테일은 가끔 그래도 마시는데요. 베일리스 특히 밀크? 베일리스 커피는 많이 안 마셔봤는데 베일리스 밀크를 좋아해요. 미국에 있을 때 베일리스만 사다가 집에서 그냥 우유 넣으면 베일리스 밀크가 되거든요. 가끔 먹었었는데 커피 우유에 알코올 첨가한 그런 맛? 깔루아 밀크랑 비슷한데 좀 더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나중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육회자 방송에서 식당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 공부했었었죠. 오늘은 펍이나 뭐 바 같은 데서 쓰이는 영어를 살펴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또는 What can I get for you? 어떤 걸로 드실래요? 뭘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었었고요.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일단 뭐뭐로 주세요, 뭐뭐로 부탁합니다 라는 기본이 되는 간단한 표현 가겠습니다. I'd like 뭐뭐 please 또는 그냥 시킬 거를 이름만 얘기하신 다음에 please만 붙여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잔 얘기할 때요. 보통 찬 음료 담는 건 glass로 얘기하고 따뜻한 건 cup으로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I'd like a glass of red wine, please인데요. 구어체에서는 이런 glass 같은 단위를 많이 생략하고 수량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I'd like a red wine, please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생맥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맥주 한 잔 주세요. I'd like a draft beer, please. 또는 one draft beer please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두 잔이면 two draft beers please 라고 하면 되고요. 참고로 draft beer는 미국식이라 영국식으로는 draft beer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브랜드 맥주를 직접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네켄 한번 시켜보자. 오케이. 병으로 시키려면 이제 병이라는 bottle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a bottle of Heineken please 라고 하시면 되고 잔으로 드시려면 a pint of Heineken please. 파인트가 뭐죠? 그 베스킨 땡땡 그 31에서 그 파인트인가요? 네, 파인트는 그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스에도 파인트 사이즈가 있는데 대충 500cc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냥 글래스를 써도 되는 거죠? 네, 글래스도 상관없는데 보통 파인트 잔에 이제 많이 나와서 쓰는 거지만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조금 좀 복잡하게 가보겠습니다. 스카치에 얼음 동동 띄워서 주세요는 뭐라 할까요? I'll have a scotch on the rocks, please. 우리가 바에서 온더락이라고 하는 그거 맞죠? 근데 궁금했습니다. 락은 바위잖아요. 근데 왜 온더락이라고 하는지 이상하네요. 락이 뭐 얼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아, 락이 얼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강 안에 있던 차가운 돌을 위스키에 넣어서 위스키를 시원하게 마셨었대요. 오, 그렇군요. 아, 이제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또 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I will have another one. 이번에는 내가 쏠게. 어떻게 할까요? Today it's on me. 또는 I will take care of the bill. Bill 하면은 그 우리 빌지라고 얘기하죠. 계산서인데요. Bill 대신 check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오늘은 내가 쏠게. I will take care of the bill. 또는 Today it's on me. 반대로 오늘은 네가 쏠 차례야. It's your turn to pay. 또는 It's your turn to take care of the check. 오늘은 네가 쏠 차례야. It's your turn to pay. 또는 It's your turn to take care of the check. 술 마시는 표현에서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원샷 이러잖아요. 영어로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bottoms up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척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었어요. 이것도 같은 말인가요? 아, 네. 척도 많이 쓰이는데요. C-H-U-G, chug. 척이라는 동사는 원래 아주 빠르게 단숨에 들여 마시는, 들이켜 마시는 그런 동작을 얘기해요. 그렇군요. 다시 다은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이든 음료든 술이든 뭐 받았는데 우리 너무 적게 나오면 참 싫어하잖아요. 원래 양이 이렇게 적나요?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 원래 양이 이렇게 적나요? 이 표현만 번역하면 Does it come this low?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약간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It could be a cultural difference, but Is it supposed to be this low?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좀 적은 건가요?
It could be a culture difference, but is it supposed to be this low?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적은 건가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너무 무섭게 막 묻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술을 좀 좋아해서 오늘은 특히 더 알찬 수업처럼 느껴집니다. 다은님 도움 되셨는지요? 또 사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로 가겠습니다. Main course. So this is your new place. I like the big window, and it's very clean. Way too clean. You've only got this foldable table in the living room? Yeah, I got rid of most of my stuff before moving. Seriously? Including your sofa and bed? Yeah, I realized I can live without them. I'm trying to live like a minimalist. Wow, you've changed a lot. I envied the ornaments and furniture at your old place. Most of them were actually unnecessary. Once I started owning less, though, the things I own brought me more joy. Isn't it a cool paradox? Really? What about all these things jammed in the utility room? I'm keeping them in case I go back to my original lifestyle. I knew it. 오늘은 방송 제목처럼 미니멀리즘, 뭐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가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So this is your new place. I like the big window, and it's very clean. Way too clean. You've only got this foldable table in the living room? 문장이 좀 깁니다. 끊어서 가볼게요. So this is your new place. 여기가 너희 새 집이구나. 집이라는 공간을 place로도 쓰나요? 네, place가 그냥 보통 장소라는 의미로 쓰지만 구어체에서는 house의 의미로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집으로 친구를 초대할 때 Hey, do you wanna come over to my place?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 놀러 올래? Mm-hmm. Do you wanna? 놀러 오고 싶어? Yeah, do you wanna come over to my place? 근데 오라 그랬는데 왜 그냥 come을 안 쓰고 come over를 꼭 붙여야 되나요? 아, 사실 그냥 come to 어디 해도 어디에 오다인데요. Come over to my place 하면 약간 그냥 더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직접 이렇게 오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 like the big window. 어렵지 않습니다. 창문 큰 거 좋네. And it's very clean. Way too clean. 그리고 아주 깨끗하네. 너무 깨끗한데? 너무 뭐뭐하다, 너무 심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way too 형용사 하면 너무 심하게 형용사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too만 써도 너무 뭐뭐하다라고 강조하는데 way, W-A-Y, way까지 붙으면 진짜 심하게 뭐뭐하다 더욱더 강조하는 말이 돼요. 여기서 way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앞에 무슨 말을 하다가 oh, it's way too 뭐뭐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For example, it's way too far. 너무 멀어? 여기서 way가 길이 아닌 거죠. It's way too much. 너무 많아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계속 갈게요. You've only got this foldable table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접이식 테이블밖에 없잖아. 접이식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ldable table 하면 접이식 테이블인데요. Fold, F-O-L-D, 접다라는 동사에 뭔가 할 수 있는 able이라는 형태가 결합해서요. Foldable 하면 접을 수 있는, 즉 foldable table, 접이식 테이블이고요. 참고로 뭐 휴대 가능한 이런 얘기할 때는 portable이라는 표현을 써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So this is your new place. I like the big window. And it's very clean. Way too clean. You've only got this foldable table in the living room? Yeah, I got rid of most of my stuff before moving. 이사 전에 물건들 거의 다 버렸어. 우리 제거하다, 버리다, 없애버리다 라는 표현 배웠었죠? 네, get rid of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네요. 과거 형태로 got rid of라고 나왔는데 remove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으로 제거하다라는 말이 되죠. 뒤에는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tuff,
S-T-U-F-F, stuff가 나왔는데 보통 thing하고 같은 단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둘 다 물건인데 stuff는 복수 형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수량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될 때는 thing 또는 things, 이렇게 thing은 복수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사하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고요. 네, moving이라는 표현 아죠? 보통 이사하다는 move라는 동사를 써서 move in, 이사 들어오다, move out, 이사 나가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사라고 얘기할 때는 moving이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은 이사 전에 물건들 거의 다 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Yeah, I got rid of most of my stuff before moving. 다음 문장입니다. Seriously? Including your sofa and bed? 진짜로? 소파랑 침대도? 심각하게, 진짜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eriously 라고 문장을 시작했는데요. 뭐 seriously 하면 여기서는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즉, really를 강조하는 것 같은 표현이죠. Seriously? Including your sofa and bed? 쉽죠?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Yeah, I realized I can live without them. I'm trying to live like a minimalist. 문장이 깁니다. 끊어서 갈게요. Yeah, I realized I can live without them. 앞에 문장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 없이도 살 수 있겠더라고. 뒤에 문장입니다. I'm trying to live like a minimalist.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아보려고, 뭐뭐처럼 뭐뭐 하려고 라는 표현이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Trying to 동사, like 명사라는 표현을 쓰시면요. 무엇처럼 무엇 하려고. For example, I'm trying to be like a saint. 성인군자처럼 되려고. I'm trying to be like a saint. 성인군자처럼 되려고. Another one, I'm trying to eat like fashion models and I get so hungry. 패션 모델들처럼 먹으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 I'm trying to eat like fashion models and I get so hungry. 패션 모델들처럼 먹으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라는 뜻입니다. 명사처럼 동사하려고 라는 패턴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문장에서는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아보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는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네, 요즘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뭐 미니멀리즘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긴 하죠. 오늘은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피해를 본 후에 뭐 소유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루디아는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이거 처음에 접했을 때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는 하루에 한 개씩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은근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계속하진 않았지만 그 후에는 물건 살 때는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What about you? 저는 사고 싶은 건 사면서 사는 스타일입니다. 자본주의 노예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Yeah, I realized I can live without them. I'm trying to live like a minimalist. 없이도 살 수 있겠더라고. 미니멀리스트처럼 살아가 보려고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Wow, you've changed a lot. I envied the ornaments and furniture at your old place. 또 문장이 기네요. 끊어서 가겠습니다. Wow, you've changed a lot. 와, 너 많이 변했다. I envied the ornaments and furniture at your old place. 너 예전 집에 장식품이랑 가구 많은 거 부러웠는데, 장식품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장식품이면 데코레이션 아닌가요? 우리 데코레이션이란 단어 많이 쓰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ornaments 하면 방이나 집안을 꾸밀 때 그런 소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장식품은 사실 ornaments에 가깝고요. 데코레이션은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처럼 특별한 날을 위해서 꾸미게 되는 그런 장식품을 많이 얘기해요. 스펠링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O-R-N-A-M-E-N-T, ornament, ornament.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죠. Wow, you've changed a lot. I envied the ornaments and furniture at your old place.
와, 너 많이 변했다. 너 예전 집에 장식품이랑 가구 많은 거 부러웠는데. 다음 문장입니다. Most of them were actually unnecessary. Once I started owning less, though, the things I own brought me more joy. Isn't it a cool paradox? 문장은 길지만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Most of them were actually unnecessary. 대부분이 별로 필요도 없는 거였어. Once I started owning less, though. 근데 적게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접속사로 쓰이는 once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once는 그냥 뭐 한 번 할 때도 once, twice 할 때 쓰는 게 맞지만 접속사로, 즉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의 형태면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됐어요. 그래서 once I started owning less, 즉 일단 적게 소유하기 시작했는데요. 뒤에 또 though라는 표현 나왔죠. though는 그냥 근데의 정도로 반전의 의미를 주는 표현이었어요. 이어지는 문장은요. The things I own 내가 소유한 것들이 brought me more joy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더라.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 Isn't it a cool paradox? 완전 멋진 역설 아니냐? 문장은 길지만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st of them were actually unnecessary. Once I started owning less, though, the things I own brought me more joy. Isn't it a cool paradox? 대부분이 별로 필요도 없는 거였어. 근데 적게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이 더 큰 기쁨을 주더라. 완전 멋진 역설 아니냐? 다음 문장입니다. Really? What about all these things jammed in the utility room? 정말? 다용도실에 처박힌 이 물건들은 어쩌고? 구겨놓은, 처박은,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Jammed, J-A-M-M-E-D, jamm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빽빽하게 찬, 꼼짝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traffic jam이라고 하죠. 또 프린터기나 복사기 용지 걸렸을 때도요, paper jam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복사지 되게 유명한 복사지 광고의 노잼, 노스트레스, 그 재미 여기서 나왔군요. Right. 알겠습니다. 뒤에는 다용도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Utility room이란 표현 나왔는데요. U-T-I-L-I-T-Y. Utility. Utility room. 보통은 washer and dryer,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cleaning equipment, 청소도구 같은 거를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왕 뭐 방 명칭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그 베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단어도 영어에 있는 단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외부에 돌출돼서 이렇게 나온 베란다는 사실 balcony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라는 단어도 쓰죠. 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 거죠. 발코니보다 훨씬 넓은 야외 공간이죠. 집안의 공간들 명칭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Okay, so 뭐 키친부터 볼까요? 부엌이겠는데 조리하는 공간을 키친이라 그러고요. 식사하는 공간은 dining room으로 따로 또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거실, main room이라고 하기도 하고 master bedroom, 안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서재 같은 경우에는 study라고 하고요. entrance, 현관. 차고나 주차장은 garage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영국식이랑 미국식 발음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요. 우선 미국식일 때는 이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요. garage, garage. 영국식일 때는 이름절에 강세라서 garage, garage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Really? What about all these things jammed in the utility room? 정말 다용도실에 처박힌 이 물건들은 어쩌고? 다음 문장 갑니다. I'm keeping them in case I go back to my original lifestyle. 혹시나 원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고 싶을 때를 위해서 보관 중이야. 혹시 뭐뭐일까 봐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n cas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n case,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인데요. For example, Take your umbrella in case it rains.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 챙겨가. Take your umbrella in case it rains.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I'm keeping them in case I go back to my original lifestyle. 혹시나 원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고 싶을 때를 위해서 보관 중이야. 마지막 문장입니다. I knew it. 그럴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I knew it에서 이 knew란 동사가 바로 know. know 동사의 과거 형태죠. 말 그대로 알고 있었어. 라는 표현이니까 문장 전체로 I knew it.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So this is your new place. I like the big window. And it's very clean. Way too clean. You've only got this foldable table in the living room? Yeah, I got rid of most of my stuff before moving. Seriously? Including your sofa and bed? Yeah, I realized I can live without them. I'm trying to live like a minimalist. Wow, you've changed a lot. I envied the ornaments and furniture at your old place. Most of them were actually unnecessary. Once I started owning less, though, the things I own brought me more joy. Isn't it a cool paradox? Really? What about all these things jammed in the utility room? I'm keeping them in case I go back to my original lifestyle. I knew it.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오늘 방송도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함께 방송 만들어 가자고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연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도 있습니다. #P25 많이 또 부탁드릴게요. 개강 또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군요. 각인이 돼서 그런지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2월 말은 왠지 좀 부담돼요. 루디아는 또 개강되면 3월이 되면 또 바빠지지 않나요? 이제는 상관없는데요. 학원 강사할 때는 반대로 1, 2월이랑 7, 8월이 피크였죠. 방학 시즌이니까. 대학생분들 남은 방학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직장인분들은 늘 그렇듯 화이팅입니다.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PD 겸 엔지니어 UMCU,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팟빵에 늘 친절한 답글을 달아주시는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팟빵이나 제 블로그에 글 남겨주시면 꼭 댓글 드릴게요. 목소리 출연에는요, 마이클 조셉 쿡.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Monday. Bye bye. XSFM입니다. P25.